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트로닉스 대표이사 장욱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는 지능지어로 받았고요. 삼성중앙기술원에서 9년 정도 여러 센서와 입력장치에 대한 연구를 한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카이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트로닉스는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촉각 압력 센서 기술로 전자광학지라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이 제품으로 고객사들이 제조 공정에서 설비나 제품에 정확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생산 장비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불량품 생산을 사전에 차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국내 4기업 위주로 고객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프레스 공정처럼 압력을 가하는 공정에 존재하는 수많은 제조업체에서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많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재 약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이트로닉스의 시스템은 압력을 가하는 공정이 있는 모든 제조업체가 고객사가 될수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들 위주로 저희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 광학지를 사용하여 프레스 장비 평탄도를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고객사에서 종이 광학지 대신 저희 전자 광학지로 대체를 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고객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 카이트로닉스는 2차전지 팩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 활성화 공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외부에 고르게 압력을 가해주면서 충방전을 시켜주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2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저희 카이트로닉스 시스템을 통해 품질 검사 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트로닉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센서 같은 기초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해외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게 현실인데요. 저희 카이트로닉스는 제품 100%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제품화까지 성공했고 국내 100개 이상의 제조 공정에 적용을 해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업체를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정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회사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품을 고객사에서 보다 더 쉽게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개발을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마케팅에 좀더 집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차전지 분야에 집중을 해왔었고, 2차전지 섹터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점유율을 달성하고 나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공급할 생각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기반 기술인 전자광학지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로봇이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진출해서 시장 파이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높은 성장률을 매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이트로닉스의 성장을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열정적인 인재들과 함께하기 위한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이사하고 소개팅하는 것 같네. 아, 그래요? 딴 데 갈까요?